이거 씻어 먹었는데 안 씻어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나 그대로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냥 먹을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 샀고, 이거는 전 약간 오리엔탈 드레싱 나는 거에서 산 거고, 얘는 참깨 드레싱 하나가 3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어제 새로운 요거트 두 개를 한 번에 사봤는데 이거 좀 유명하게 많이 보이는 샘플여서 뽑았습니다. 이게 지방이 제로라는데 라이프 마트에서 TV 상품으로 나온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랑. 그래서 이제 샀고, 어제 남은 거 먹을 겁니다. 그냥 이거랑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얘는 푸딩 같아. 푸딩 아니야? 이 정도면? 요거트 푸딩. 기진이요? 아니 진짜 하늘이 아니 보이나? 어 보이 무슨 일이야? 아니 은자가 선생님이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어떡하지? 오 은자 선생님 보이지 마. 기진이 왔다며요? 멈췄나? 이거 진짜 이거 샐러드가 안 씻어도 계속 편하네. 그 닭강살도 팔면 닭강살도 좀 사볼까? 아니면 이거 하나 사서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 다음에 참깨 하나 사거나 해서 좋은데. 참깨 드레싱. 단맛이 거의 없어. 이따가 이 정도 양식 안 들어가요. 뭔가 봐. 이게 불량이네. 몇 개 사놓고 한 개씩 먹자. 하루에 하나씩. 이거 봐. 먹자. 먹어요? 나 잘 안 먹어요. 뭔가 나 간장에 참기름 섞어서 먹는 맛이다. 잘 먹어야겠다. 나트륨 섭취. 달달한 맛 있네. 어우 따. 단단단단. 참깨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요거트랑 같이 먹어. 참깨가 맛있네. 이거는 아까 그 플레인 그 뭐지? 라이프 시그니처 무가당 요거트. 집에서 먹었던 바이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맛. 식감이네. 식감도 그냥 똑같지. 근데 처음에 풀 때만 푸딩 같은 입에 사르르 그냥 없어져. 괜찮네요. 그림 요거트 먹고 싶으면 요거. 그냥 요거트가 좋으면 요거. 얘도 그렇게 꾸덕하진 않아. 다르긴 한데 그냥 나름 꾸덕한 편. 오오 기기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이 튀김옷이 살짝 뭔가 기름을 많이 먹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
이렇게 네 개 나왔으면. 미안해. 아 잠깐 초록색이 보이는데? 그냥 마조리카. 아 동전부자라서 여기 넣어야겠다. 왜 마조리카? 안된 거예요? 아 그럼 안 나오지. 아 마조리카 뭔데? 이거 딴 거. 이거 하나요? 이거 나 이거 밑에 거. 내 밑에 거? 어. 아유. 나. 제발. 이렇게. 이 조금만 파란색일 수 있잖아. 아닌가? 오늘 다음 것도 파란색이야. 아, 아니 아까 깨끗하네. 아 조금이라도 열고 해도 애정이 튀겨버렸네. 아 알던데. 아 진짜 이렇게 좋네요. 근데 파란색 되게 크던데. 어... 뭐 같은데? 랜덤한 거 빼고 파 원투. 입니다. 네. 오. 아! 뭘까? 뭐 하고 싶다고요? 파 올라간 거. 이거? 어. 와다. 이건. 오. 오 예. 스토 파. 실이야. 오. 좋은데? 바로 나는 핑크색이 나오면 좋겠다. 핑크색이요? 어. 어? 아 뭐야 맞아 핑크색인가? 핑크색이다. 여기 핑크색 아니니? 가볼게. 갔다가 가서 그런 걸로. 어 좋아요. 네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지금 시간은 9시 52분입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들었고요. 오늘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그 마트에서 오늘 좀 야키니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고기를 3팩을 사왔고 그다음 뭐 과자, 술 등등 좀 사왔습니다. 이따 먹을 거고 오늘 쇼핑한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어디 갔냐면 원래 일정이 긴자랑 이제 신바시 쪽 가서 구경하고 쇼핑하고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혹시 그 긴자 쪽이 명품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명품은 딱히 살 생각이 없어서 뭐 사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딱히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먹을 것만 먹고 왔는데 그래서 긴자 갔다가 한 4시 반쯤? 5시쯤 시부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여러 가지 옷 구경하고 가차샵 이제 갔어요. 가차샵에서 제가 뽑고 싶은 것도 있어서 좀 뽑고 그러고 하니까 밥을 못 먹었던 거죠. 지금 집에 왔다는 그런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이마카츠 긴자점에 가서 그 닭가슴살 카츠를 먹었어요. 그거 먹고 거기서 몇 분 좀 걸어가면 소금빵 그 파는 데 있거든요. 판매점. 그거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이제 샀는데 여기서 아침에 사서 아침에 오후 오전쯤에 사가지고 이제 기본 두 개랑 고구마 하나 메론 하나 있었어요. 그 앞에서 기본을 이제 하나 먹고 메론빵을 좀 맛보려고 좀 먹었는데 이게 메론빵 위에 소고로가 가루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비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본을 먹을 때는 재질이 안 하셨는데 메론을 먹으니까 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자리 옮기면서 이제 안 먹고 남은 것들 이게 기본 소금빵이고요. 아 아니 이거 고구마 여기 검은깨 올라간 거거든요. 딱딱해졌네. 검은깨 올라간 고구마 그리고 아 이게 먹다 남은 거긴 한데 메론 뭐 앞에 먹는 영상에 나갔긴 하겠지만 이렇게 빵 얘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꽤 큰 편이에요.
이렇게 세 개는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 것 같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무인양품을 갔어요. 무인양품 가서 이거 저녁 먹고 티, 따뜻한 티 한 잔 먹는 게 좋아가지고 이 티 종류 중에 피치 앤 그린 티 복숭아 녹차를 한번 사봤습니다. 10개 들어서 3,000원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랑 선물용으로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선물용으로 이 블렌드 드립커피를 샀어요. 거기 무인양품이 원두 막 이런 커피 종류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원두를 사긴 좀 그렇고 해서 이 드립커피 오리지널이랑 마일드 그리고 다크 이렇게 세 종류 있어서 하나씩 샀습니다. 무인양품에서는 이렇게만 샀고 그다음에 딱히 막 큰 게 없어서 갑차 이제 갑차가 있어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갑차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막 구경을 하다가 거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샵 시플라 시부야 거긴데 제가 뭐 레미레미 도레미 뭐 이런 거 좀 좋아한단 말이죠. 마법 캐릭터 만화 같은 거. 근데 마침 그 레미레미 도레미 옷만 이제 걸어나 있는 옷걸이 같은 피규어가 있는 거예요. 뭐 5,000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거 뽑고 싶은데 5,000원. 저는 그 레미랑 아 이름을 까먹었네. 노란 색깔이랑 그 하나였나? 그 애기 그 친구 계속 좋아하는데 하나씩 보여서 아 이거 하지 말까? 하다가 이제 밑에쯤 내려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아 여기서 뽑아야겠다. 그래서 뽑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파란색이 파란색 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5,000원이라고 그런지 이게 이제 옷걸이 하는 그거고 얘가 옷. 아니 이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다른 집에서 뽑았거든요. 이게 5,000원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서 얘를 뽑고 싶어서 마지막에 또 다른 걸 아 또 얘 똑같은 거를 뽑았는데 파란색이 보이지? 보이는 거죠? 바로 뜯지 않고 그냥 넣어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그냥 소장용? 아니면 또 좋아하는 지인 있으면 주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아 첫 번째로 뽑았던 게 이거다. 레미레미 도레미의 마조리카. 뭐 찌탓 하는 거랑 뭐 봉이랑 모자 막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그게 네 종류였는데 총 8개 중에 4개가 이제 그런 봉이나 그런 종류여가지고 마법 도구 종류여서 어떻게 보면 2분의 1의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처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마조리카가 되게 뜨끔해. 마조리카 10인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거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거만 하고 가자 그래서 했는데 얘는 300엔이었어요 어. 이건 왜 이렇게 열기가 있는지 몰라. 얘가 나와주세요. 모자. 심지어 모자, 그 핑크색 레미 모자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주황색. 이 모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피치피치피치 아시나요? 피치피치피치? 어, 아무튼, 그것도 있더라고. 뽑기 안에 두 종류가 있었는데, 약간 목걸이처럼 쓸 수 있는? 뜯어볼게요. 얘는 다행히 제가 원하는 색깔이었어요. 핑크색. 이렇게. 플라스틱. 이제 열려요. 별거 아닌데 그냥 열리는 플라스틱 핑크 조개 파우치. 이게 300엔인데 400엔짜리도 있었거든요. 그 400엔은 좀 더 큰 거 같은데 목걸이 같은 거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열고 여기 밑에 열어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 근데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이제 목걸이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이렇게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손 얘를 얘를 이렇게 그냥 버는 거겠죠? 통과시켜요. 네, 이렇게 넣어서 통과시켜가지고 목걸이 좀 하면 좋은 장난감 목걸이. 아 잘못 꼈다. 이대로 했는데 그냥 해볼게. 요렇게 지금 모자 위에다 해서 그런데 네 요렇게 할 거예요. 웃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그 무드등 짱구 무드등 뽑았잖아요 어제. 오늘도 이번에 봤는데 이 초코비 친구가 왔습니다. 다행히 중복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가차를 했고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얘는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리고 칼디도 갔거든요. 요즘에 인스타 보면은 칼디 스프레드 사오라는 그런 인스타가 되게 많아서 저도 메론빵 스프레드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꼭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거든요. 시부야 있는데 근데 시부야 옆 그 미야시타 파크인가? 아무튼 그 파크 안에 있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막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찌저찌 돌아다니다가 찾아가지고 이제 스프레드 사왔는데 너무 아쉬운 건 메론빵 스프레드가 품절인 거예요. 막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품절이라서 4월 하순에 이제 온다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메론빵 말고 그냥 카레 기본 맛이랑 카레 매운맛 그리고 커피 휘핑크림 맛 그거랑 명란맛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용으로 사가지고 카레 기본 맛이랑 기본 맛이 3개 있고 이거 명란맛 이거 같아요. 이거를 사봤습니다. 얘는 좀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얘가 좀 더 비싸요. 3,700 얼마고 얘가 3,400 얼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게 상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이제 오면서 세븐에 들려서 이거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거 있어가지고 샀거든요. 얘 좀 넣을게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 이게 확실히 신발이 편해야 돼요. 여행은 발이 편해야 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그 많이 돌아다녀도 안 피곤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 신발을 신었더니 너무 피곤해. 발도 너무 아프고 너무 졸려요 지금. 또 배는 고파서 밥을 먹어요. 초코 이렇게 약간 조리콘 같은 거에 초코 발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봐서 이렇게 대박 맛있다. 이거 초코가 막 싸구려 맛도 아니고 그냥 AB 초콜릿 같은 맛이거든요? 되게 부드럽다 이렇게. 진짜 맛있어. 이거는 약간 그런 맛도 나요. 그 콘초 같은 맛? 콘초 초코맛 그거 저는 무조건 한국 갈 때 사갈 거예요. 우유랑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 그냥 먹다 보면 손이 되게 될 것 같은. 너무 맛있어. 무조건 챙겨야지. 제가 세븐일레븐에 간 이유가 그 또 인스타에서 봤던 건데 몽고탄맨 조합 아세요? 그 꿀조합 한 3개 중에 첫 번째로 있었던 건데 몽고탄맨에 이제 반숙 계란 넣어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세븐 가면서 그거 사고 계란도 사고 그러면서 이거 발견해서 이것도 산 겁니다. 일단 몽고탄맨 먹어볼게요. 매콤한 라면 과연 맛있을지. 일단 고기부터 먹어야 된다. 소고기 우설도 사가지고 먹을 겁니다. 이따 저녁 먹을 때 줄게요. 저는 야끼니꼬를 먹을 거고요. 이거 뭐야 이거? 왜 글로 붙였어? 이거 우설 산 거예요. 869엔. 이렇게 무슨 부위인지는 모르겠어요. 30% 할인해서 이게 샀고 얘도 30% 할인해서 샀습니다. 야끼니꼬 원래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안 가고 집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맥주 얘는 사놓고 안 먹어. 아이볼 이렇게. 그리고 얘는 포테이토 샐러드. 저는 내일 아침에 먹을 야채 샐러드를 맨날 먹는 걸로 먹고요. 닭가슴살도 사왔습니다. 기본으로 두 개. 어찌보요. 그리고 이 야끼니꼬 소스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에서 샀어요. 근데 색깔이 약간 하얀색.
그 뭐예요? 드레싱, 청태 드레싱 아침에 먹고 괜찮아 산 거고. 계란 샌드위치 라이프 마트에서 만든 계란 샌드위치 할인하셨습니다. 얘는 칼피스 워퍼 어제 샀는데 안 먹었어요 지금. 얘 이게 밥 한 건데 신기하게 되게 밥빵 같지 않아요? 그렇지. 조금 뜯어서 1분 걸려봤어요. 3개당? 그리고 얘는 그 후식 카츠인데 돼지고기랑 양파 후식 카츠 할인하기로 샀습니다. 얘는 아까 떨어뜨린 거. 이거 빼야 돼. 일단 밥을 돌리겠습니다. 속은 열어. 아우 이만큼.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 왓츠가 여기 있네. 어 이렇게 하면 아 500에서 600? 600으로 할까? 네. 이거 진짜 먹는 맛이 2분의 1 공기다. 두 번째 고기. 냄새 좋아. 맛있을 것 같아. 냄새 좋아. 완전 부드러. 맛있네. 진짜 부드럽네.
좀. 없으면 다 먹어야 되는데. 응.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위 오프. 뭐가 일단 짠. 뭔가 깔끔한 맛? 근데 맛이 좀 달라. 내가 무슨 다른 거 아닌데. 아재맥주 같은 느낌. 아, 일본계 카스. 아, 내가 뭐 보리인가 뭐가 20% 더 들어. 맛 또 맛은 똑같아. 그 깔끔한 맛? 탄산이 이렇게 세지 않아? 그거야? 응, 또. 진짜 카스랑 맛 비슷한데? 뭐나 봐, 뭐나 해. 난 영어 맛. 내가 뭔가 쓴맛이나 이런 게 좀 없어. 난 이해 안 돼. 얘는 좀 약간 맹맹할 수도. 맛있게 좋아하면. 근데 약간 아세마 잘하네. 그래? 이게 세븐일이랑 옛날 로손이었나? 로손이었나? 로손에서 산 나게와 포테이토 과자입니다. 직접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생겼어. 파스타는. 어, 걔가 파스타 같아. 되게 얇고 되게 작아. 그냥 딱딱 감자를 갈아서 좋은 맛? 많이 먹으면 맛인데? 맛있다. 불량식품 감자 과자 맛? 맛있게 한데? 만두콩 과자 어디서 샀더라? 세븐? 세븐. 어, 짭짤하다. 맛있네. 맛있어. 진짜 짭짤한 만두콩 과자 되겠다. 나쁘지 않네. 맨날 맵단 건 만두콩이 향. 향 엄청 진해. 아우. 아우. 좀 아냐? 따뜻한데? 아무튼 잔거 아냐? 따버렸어. 삼겹치 호빠고. 오! 대박. 우와, 뭐지? 네? 저거, 분별이 엄청 싫어. 미신에서 만든 건가 봐. 냄새가 그냥 우리나라 매콤한 라면 냄새?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물 붓고 익으면 그때 저 계란 넣고. 어때? 탄산 빠진 밀키스 맛. 칼피스 워터. 진짜? 그치? 탄산 빠진 밀키스 맛있어. 그 사람 그냥 밀키스겠네. 맞아. 넌맛 이에 올릴 반숙햄 그리고 같이 먹을 감자 샐러드 마트에서 샀어요. 어? 마트 아닌가? 맞지 맞지 마트에서 샀어요. 이거 먹어볼까? 맛있어. 오이 맛 많이 나. 오이? 오이가 안 보이는데 오이 맛이 많이 난다? 딱 그냥 치. 됐다. 맛있어. 오 이쁘겠지? 근데 되게 이쁘지 맞아. 그니까 컵라면 비주얼이 아닌데. 오 시끄럽게. 왜 매콤할까? 매콤한 거 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건 것 같아. 그냥 먹어보자 한번. 그냥 먹어 마셔볼게. 맛있다. 무슨 맛인지 따가라. 뭔데? 먹어봐. 맛있어. 이제 뜨고 쉬면 돼. 맛있네. 그냥 매콤하네. 어? 이 라면은? 이건 알겠지? 그 뭔데? 육개장 육개장. 뭔 소리야? 육개장 아니야? 아니야, 오징어 짬뽕 맛이야. 육개장 맛은? 명도다 오징어 짬뽕 면이야 이거. 약간 얇고 납작한 이런. 와 완전 뜨거. 거기 아까 차단발에 넣은 거 아니야?
같이 먹으면 좋은데? 맛있다. 수박 좋아해? 아니, 무슨 새벽에 거의 안 먹는 게 안 되지. 완전 어제 그 맛. 맛있다. 가는 줄 알았어. 약간 고추기름, 불맛기름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참기름 같은 거 먹는데. 양념은 향이 난다. 그치? 맛있다. 매콤하네 이것도. 응. 저거는 더 맵겠네 진짜. 상당히 맵겠네 이거. 응. 맵다고 했어. 계란 넣어봐. 내가 반 잘라서 넣었던데 빨리 계란 넣자. 진짜 하나씩 먹어. 금장 계란 냄새. 그치? 짠 거에 짠 거 더하기? 아직 국물은 있는 게 아니야. 응. 계란 이거 바베큐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그냥 같이 먹던데. 아 그래? 응. 왜 담는 거야? 그냥 모양을 좀 하니까. 이거 그냥 담궈. 계란 맛있다. 딱 그냥 간장 계란 맛인데? 그래? 응. 맛있죠? 맛있다.